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항암 치료와 각종 질병 치료에 많이 쓰이는 제비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비꽃은 전국의 들과산에서 자라는 단연생 식물로 생육 환경은 양지 또는 반음지의 물빠짐이 좋은 곳에서 자생합니다. 개화 시기는 3~5개월에 걸쳐 장기간 피며 열매는 8~9월경에 타원형으로 달리고 현재는 관상용과 약용으로 널리 쓰이는 중입니다. 어린 잎은 살짝 데쳐서 나물로 무쳐 먹을 수가 있고 된장국으로 끓여 먹기도 하며 건조시킨 다음에 고사리처럼 묵나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비꽃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많은데 특히 백혈병과 골수암 치료에 사용하는 알록제비꽃을 비롯해서 흰제비꽃과 남산제비꽃, 무늬제비꽃 등으로 국내에서만 60여 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약효는 제비꽃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으나 서로 비슷하다고 하며 이중 실험에서 알록제비꽃과 흰제비꽃이 항암 활성과 암세포 사멸 능력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제비꽃은 모든 전초를 약재로 사용할 수가 있고 수시로 채취해서 깨끗이 씻어 햇볕에 1~2일 정도 말리거나 신선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제비꽃의 맛은 맵고 쓰며 차가운 편으로 지금까지 특별히 밝혀진 독은 없습니다. 작용 부위는 간과 심장에 들어가서 주로 황달과 간염 부종, 그리고 종독과 수종 등에 고루 쓰입니다. 식물체 전체는 해독과 소염작용이 있어 항암제와 감기, 신우염, 요독증, 인뇨치료에 쓰이고 여성 갱년기에 잘 듣는 약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꽃만 채취해서 술을 담궈서 먹으면 감기와 진정, 건의강정, 남성발기부전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논문 실험에서는 혈압강하 및 고혈압 개선에 효과가 있는 식물종으로 분류가 되어 50대 이후 혈관 건강이 나빠진 분들이 먹으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약초나 나물 종류들은 피를 맑게 해서 혈관을 매우 이롭게 만들고 몸 안에 쌓여있는 독소들을 잘 배출시켜주는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요즘은 도시화된 식습관으로 각종 암과 질병이 갈수록 늘어만 가는 추세여서 항상 이들 식물과 가깝게 습관을 들이시는 게 만병의 근원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가장 기본 원칙이 됩니다. 양리 실험에서 제비꽃은 급성 백혈병의 백혈구 억제 작용이 나타났는데 크게는 그 약효가 75%까지 이른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급성 백혈병은 혈액세포를 만드는 골수의 조혈기관으로 백혈구가 비상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암세포가 무한히 증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백혈구 생성이 저해되며 인체의 면역저항력을 극도로 약화시키는 악성 혈액종양을 말합니다. 특히 백혈병에는 알록제비꽃이나 흰색제비꽃을 꾸준히 다려 드시고 적절한 치료를 병행하면 완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차가운 성질이 강해서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자기 체질에 잘 안 맞으면 오히려 해로움이 따르기도 하니 냉증이 있거나 저혈압이 있으신 분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비꽃은 각종 항암 치료에도 많이 응용되고 있는 약재로 암세포의 발육을 억제하거나 악성 종양을 사멸시키는 실험 보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췌장암과 후두암, 식도암, 자궁암, 직장암, 결장암, 유방암, 내장장기암 등의 악성 종양을 없애는데 상당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각종 암치료에는 제비꽃 돈포기를 말려서 10~15g을 물에 달여 하루 3번씩 나누어 마시면 됩니다. 쓴맛이 있어 대추 3개 정도 넣고 달이시면 중화가 되어 쓴맛을 연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비꽃은 실험에서 항균 및 소염작용, 그리고 동물 실험에서는 진통효과를 감소시켜 다양한 통증 모델에서 진통효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통증과 관절염에는 말린 제비꽃 100g과 말린 질경이 100g을 물 3~4L를 붓고 약한 불로 반쯤 되게 달여서 그 물을 수시로 마시거나 찜질을 하면 됩니다. 특히 날록순과 플라보노이드 배당체 성분이 골절상과 타박상, 관절염, 경련, 경기 등을 완화시켜주는 작용을 해줍니다. 이 중 날록순은 모르핀과 헤파린 등의 작용을 일으키고 엔도르핀의 기량제로서 약물 중독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 성분이 약물 중독 및 마약과다 복용을 막을 수 있는 해독제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비꽃은 눈병 치료에도 효과가 좋아서 다래끼와 염증성 결막염, 안구건조증, 눈의 흰자위에 핏발이 서면서 부어오르는 증상을 진정시켜줍니다. 실험에서는 이 중 흰색 제비꽃이 눈이 붉게 충혈되거나 백태가 끼는 것에 치료 효과가 있었으며 전초 5~10g을 달이거나 생즙을 내서 먹으면 됩니다. 임상에서는 전신이 붓는 환자에게 1회 3~40g을 달여서 내복시키니 증상이 호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변비가 심할 때는 건조한 뿌리 3~5g을 달여서 잠들기 전에 마시면 되고, 불면증에는 제비꽃 본포기 12에서 15g을 1회분으로 달여 하루 2~3회씩 4~5일 복용하면 치료가 됩니다. 간염과 황달에는 말린 것 10에서 30g, 날 것은 60에서 90g을 달여서 마시면 되고, 완선에는 잎이나 줄기에 소금을 조금 넣고 직지어서 환부에 붙이면 곧잘 낫게 됩니다. 술을 담그실 때는 전초를 깨끗이 씻어서 통째로 담그거나 봄에 꽃을 채취해서 함께 담그셔도 됩니다. 담금주는 감기와 진정거니, 음이증, 강정, 부종 등을 다스릴 수가 있고, 혈액순환과 부족한 피를 보충하는 정혈작용을 해줍니다. 제비꽃은 성질이 차기 때문에 용량을 초과하게 되면 설사와 복통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력이 약한 사람과 체질이 허한 사람, 그리고 냉증이 심한 사람은 복용을 삼가거나 주의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비꽃은 이름조차 생소한 종류가 많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성분도 있으니 이점 주의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